딸과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온 본가. 지금까지 개인적인 사생활을 철저하게 숨겨온 장동직. 자, 불 좀 켜볼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기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안 부르는데 이거 오늘 카메라로 처음 이 집을 공개하네. 근데 깔끔왕답게 먼지 하나 없는 집안. 얼마 전 딸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장동직 또한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배우의 집이라기보단 전문 낚시꾼의 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장동직의 물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낚시 장비. 집에 사진이 없어. 나는 하도 없어갖고 나보고 우리 딸이 와서 아빠 그래도 아빠 집인데 뭐 사진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카더록 찍어놓은 걸 요거 하나 놔둔 거 외에는 우리 집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도. 그게 특징이야. 갑자기 현관문을 열더니 무언가를 들고 오는 장동직. 마침 오늘 택배가 도착했나 봅니다. 전복을 보내줬네. 이거 아는 선배가 정기적으로 좀 보내주시는데 또 여기 명절이 되니까 또 동생이라고 또 챙겨서 먹으라고 보내신 것 같네. 미루지 않고 곧바로 전복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이 까만 것들이 다 이 전복 바닥 기면서 떼야. 빨리 손질 안 해놓으면 집에서 비린내가 나, 냄새가. 제주도에서 쌓아온 전복 세척 실력 제대로 발휘해봅니다. 참 칼을 꺼내게 만드네. 이 칼을 들은 뭐예요? 이런 가정집에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일식집 저기 그 식당을 하다 보니까 칼질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고. 인생을 살면서 단 하나도 허투루 얻은 것이 없다는 장동직. 예사롭지 않은 칼솜씨 또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히트작만 수십 편에 그중 주연급으로 출연한 작품도 많은 배우였기에 연기자로서 외길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알면 알수록 몰랐던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 정말 싱싱해요. 그 식당도 계속했었어요. 그냥 뭐 배우는 배우대로 하고 어차피 배우라는 게 직업이 직장인들처럼 뭐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있을 땐 또 있고 있을 땐부터 왕창 뭐 몇 작품을 한꺼번에 할 때도 있고 또 쉴 때는 또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남들과 다른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쓸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던 시절 인기 스타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을 거란 예상과 다르게 남모를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작품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컸던 거 컸죠. 저는 30대부터 제트보드는 배를 수입했었고 화장품 했었고 또 식당 했었고 의류 했었고 뭐 잡다한 걸 많이 했어요.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늘 불안정했던 배우의 길. 그에게 사업은 삶을 지탱해줄 또 다른 돌파구 같았습니다. 사업을 계속해 왔었으니까 의류라든가 요식업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제작 뭐 아카데미를 통틀어서 이제 한 건물에 세팅이 됐는데 건물주하고의 문제가 있었죠. 이상한 건물을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 소송에 말려서 아주 5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 바람에 많이 또 금전적으로 손해도 받고. 근데 그때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일단 뭐 소송도 해야 되고 막 애들은 이제 미국에 있었고 돈은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또 만만치 않았고 일은 주구장창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자식이 없고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와 정말 사고쳤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절 그를 버티게 해준 존재 어머니였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이쁘셨네. 이뻤지 옛날에.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죠. 그 또한 다 지나간 지금 마음속 깊이 묻어둔 힘든 시절을 펼쳐보면 늘 그 속엔 어머니와 두 딸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부족했고 늘 안타깝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엄마 역할을 했었고 늘 안쓰럽고 얘기해봐. 좀 쉬었다 하자.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세월로 갚아보려 했는데 이제는 그조차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